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자를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의 촬영을 하루 좀 일찍 새벽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늘 스타일은 되게 좀 내추럴한 느낌? 앞머리가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한 그냥 레이어드한 느낌의 앞머리 선을 제가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느낌의 앞머리 스타일들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연예인들 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스타일은 좀 앞머리가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슉! 지금 현재 그냥 단발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인데요. 약간 기본적인 언밸런스 단발의 느낌의 커트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머리 칠 때 뱅을 자를 건지 뭐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트 스타일에서는 레이어드를 약간 주는 느낌의 그냥 앞머리다 느낌보다는 시스룸 느낌의 사이드로 간다 느낌의 커트를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데요.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런 커트 할 때는 머리를 적시지 않고 좀 이렇게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앞쪽으로 내린 다음에 형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앞머리를 전반적으로 형태를 잡았을 때 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패널을 잡고 커트를 하게 되면 형태감이 좀 앞머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을 하지 않고 그냥 라인을 잡은 다음에 내린 다음에 그냥 슬라이스 한다 느낌으로 굉장히 한올한올 친다 느낌의 커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선의 느낌, 앞머리 선이 좀 나온다 생각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밀고 있는 앞머리 패턴인데요. 좀 이렇게 잘랐을 때 느낌이 저는 좀 뭔가 좀 보이시하면서 좀 더 얼굴도 작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스타일 할 때 좀 음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게감이 좀 있네요. 무게감 좀 볼게요. 그래서 좀 커트할 때 느낌이 앞머리가 있어 보이면서 없어 보인다 느낌의 커트할 때 딱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패턴을 잡으시고 자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내가 형태를 줄까 고민을 하면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벌써 조금씩 나오네요. 형태감이 좀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슬라이스. 레이어드를 조금 더 줘볼까요? 앞머리를 이쪽도 좀 줘보겠습니다. 이쪽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저는 커트할 때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한 느낌 앞쪽에서만 형태감이 떨어졌을 때 그냥 얼굴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냥 전체적인 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한다 느낌의 커트를 저는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느낌이 되게 생각보다 실전에서 사용하면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얼굴 약간 통통해 보이시는 분들 앞머리 자르기는 좀 그렇고 안 자르기에는 조금 밋밋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얼굴형이실 때는 저는 조금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앞머리를 자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레이어드한 느낌이 연결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연출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저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슬라이스한다는 느낌. 그리고 슬라이스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앞머리 자르실 때는 정말로 양을
제가 잘랐을 때 뭉퉁하다 느낌으로 자르지 마시고요. 굉장히 좀 얇게 자른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게 좀 더 머리가 연결된다 느낌이 드실 겁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한 번에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좀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머리가 고와진다 느낌이 저는 확실히 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커트하실 때 그런 느낌으로 커트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라인감을 한번 맞춰주시고요. 얼추 제가 원하는 느낌의 레이어드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안쪽에서 레이어드를 살짝 내서 층을 낸 다음에 전체 무게감 밸런스를 맞춰서 커트를 오늘 연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살짝? 드라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추구하는 스타일이 이런 레이어드 뱅인데요. 이런 레이어드 뱅을 자르실 때는 중요한 게 앞머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레이어드만 연결한다 느낌으로 앞머리의 형태를 잡아주시게 되면 굉장히 얼굴이 소프트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별거 아니지만 라인을 앞머리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